짧게. 자, 봐요. 밝은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시다. 밝은자에서. 자, 밝은이 뭐예요? 자, 원뿌리, 겹뿌리 세 근이 있죠. 세 근이. 생물이 어리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세 근보다 이때는 원겹이 더 중요해. 왜? 지탱을 하는 거니까. 이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 서서히 자라면서 이제 세 근을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일단 제일 잘 팔리는 게 지금 루엔스인가 이 제품이죠. 이거는 뒤에 성분 읽어보면 인삼 밝은제, 인삼 밝은제. 자, 이게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겹세, 세근이 많이 생겨, 세근이. 자, 근데 단점이 뭐냐? 지상부 입색을 빼버려요. 입색을 빼면서 확 밀어버리기 때문에 세근이 많이 생겨. 어릴 땐 말이에요. 어릴 때는. 자, 저는 어릴 때는 원뿌리, 겹뿌리가 좀더 튼튼한 거, 이 골격이 튼튼한 거, 이게 전 낫다고 봐요. 자, 골격 측면에서는 누가 뭐래도 질소가 나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데는 가리가 들었기 때문에, 뭐, 루엔스를 쓰든, 뭐, 저처럼 이제 강한 발근을 쓰든, 자, 이게 얼추 가림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면은 흡수는 빨라져요. 자, 아무쪼록, 원겹세, 그리고 정식 후, 그리고 뭐 열매가 달린 후 이런 식으로 좀이 작물을 나눠서 좀 보세요. 어릴 때는 이 질소 발근제가 낫다는 거지. 근데 질소가 너무 높은 건또안 맞아. 제가 강한 발근력을 많이 권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기본적인 질소를 발효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고질소가 아니야. 흡수가 돼도 그렇게 높은 질소가 아니기 때문에 팡팡팡 밀어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 자. 정식해놓고 요때 사름하는 요때는 그래도 잎색이 좀 진하고 좀 생기게 나는 게 좋은 거예요. 생기란 말은 다른 말로 이건 물이에요. 물 물이고 근데 잎색이 진하다 연하다는 인삼보다는 질소가 낫다는 거예요. 질소와 인삼을 썼을 때이 작물 지상부와 지하부가 어떤 식으로 바뀐다 변한다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농민과 비료팔이, 이 모든 공통점은 이거예요. 식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단순함. 뭐 인산인데, 인산의 종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산이면 되고, 좀더 흡수가 잘 되는 인산이면 되는 거예요. 질소도 똑같아요. 뭐, 질산, 담론, 요소때 이런 개념이 아니야. 좀더더 안전한 질소, 주고, 2차 피해가 적은 질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막 전문 이런 느낌 말고, 그냥, 단순한 느낌, 이해가 됩니까? 자, 저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더 중요시 여겨요. 1 더하기 1은 2다. 1 빼기 1은 0이다. 그러니까 이거만 해도 먹고 사는 건 진짜 없는 거니까. 자, 하여튼 아무쪼록 많이 생각해봐요. 이 발근제에 대해서. 발근제라고 해서 다 같은 발근제는 아니다. 자, 식물에 사용하는 시기에 따라 좀더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죠. 이상합시다. 오늘은 수요일만 되면 좀 몸이 많이 처져요. 그렇다고 해서 뭐안 다닐 수는 없는 건데. 자, 이런 노고를 이해해 주시고, 자,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만들어서 오픈해 드릴게요. 참고하세요. 이거 종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이상입니다.